앞서 기현 군의 딱밤이 네. 거의 온유 씨를 능가할 만큼 벽돌로 네.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제가 그럼 손바닥에 때릴 수 있어요? 아 예. 손바닥에 그럼 제가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온유 선배님을 이거 하시는 거 이런 해서 이런 어 그래요 이게 손이 아야! 자, 아, 굉장히 아프네요. 네. 네, 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기현 씨의 딱밤을 제가 손바닥에 맞았는데 어, 이마에 맞으면 죽겠어요. 자, 예전에 스트레스를 한껏 푼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공교롭게도 그 노멀 씨라는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칭찬만을 받았던 한 명과 그리고 된통 혼이 났던 두 명이 나와 있는데요. 어, 일단 형원 씨는 저한테 혼난 적이 없고요. 저는 뭐 항상 칭찬 만 해주셔가지고 형님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 칭찬을 받아야 좋게 생각하는 거야. 원래 애정, 아니, 애정이 있으시면 더 네. 이렇게 혼내고 하시는 거지. 아, 그렇지. 칭찬을 해주시는 건 그냥 너가 그냥 별 관심 없다. 아 그렇지 않아요. 얼마나 예쁜데요. 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도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. 그 방송을 보시고 아 케이윌 되게 무섭더라. 아 혹시 두 방송 봤어요 나온 거? 네. 봤어요? 네. 엄청 많이 봤죠. 엄청 많이 봤어요. 예. 그 장면을? 예. 아, 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. 왜요? 션우신데. 그 무대를 저는 조금 좀 잊고 싶어서. 아, 그 무대를 네. 잊고 싶어서. 네. 아, 아쉬움이 분명히 남았기 때문에. 네, 네, 네. 한 번, 두 번 정도 모니터하고 네. 그리고 네, 지워버렸습니다. 기현 씨는 그러면은 그 네. 방송 보면서 네.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? 저는 일단 제가 이제 그 무대를 하고 있으면 중간 중간에 형이 그 말하시는거나 표정을 못 보잖아요. 네. 방송 보니까 되게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팍 하신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끌어올렸다. 네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때 왜 무대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 생각이 진짜 네. 엄청 컸어요. 아쉬움이. 와,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그 기대를 두 분한테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 저는 이런 거예요.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너무 무섭게 나와 너무 무서웠다. 네.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아니 얼마나 편집을 악의적으로 했길래 내가 그렇게 무섭게 나왔을까 하고 봤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실제로 화낸 거에 한 200분의 1밖에 안 나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네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아니, 두 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때 현장에서 그랬을 때랑 방송을 봤을 때랑 방송이 좀 세게 나갔나? 아니요 현장이 더 훨씬 셌죠. 훨씬 셌어요. 그죠. 네.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나가더라고 안 되더라고요. 이 정도면 되게 현장에서는 완전 막 분위기도 이렇게 실제로는 그 큰 세트장 공사장에. 네.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셨는데 네. 그분들이 모두 조용해지셨거든요. 맞아요. 그 정적이라고 하죠. 그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제 또 형이 또 워낙 저를 이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대가 이제 끝나고 형이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실게요. 막 이렇게 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야 놀러 와봐. 어떤 이렇게 세트장을 짓다만 이렇게 무슨 박스인가 이렇게 판 같은데 뒤로 이렇게 데려오셔서 거의 뭐 맞진 않았지만 아유,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어, 기현아 잠깐 형 이쪽으로 와볼래? 이렇게 얘기했죠? 맞아요 저 말로 맞은 거의 그 정도 기현이가 어디로 끌려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막 매니저님이 기현이 어디 갔냐고 그냥 조용히 눈을 피해 아니 거기 당시 분위기가 그 세트장이 약간 공사장 같았기 때문에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레슨곡을 내주시고 아 그랬죠 맞아요.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가 만약에 정말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안 내주셨으면 그냥 진짜 아 저 화나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텐데 레슨곡 딱 내주신 거 보고 아 진짜 애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그랬구나. 아 예예 예, 아, 그랬습니다. 알았습니다. 알았으니까 다행이다. 아 참 저도 아 방송 보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몬스타엑스 팬분들에게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며 네. 네.